캐나다 몬트리올 편입니다. 저번 편에 얘기했던 시위가 뭐냐고요? 야, 어쩌다 시위 한가운데 와버렸어 이거.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소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일명 기후 파업으로 유명해진 인물이죠. 제가 몬트리올에 도착했을 때 그 파업을 하고 있었어요. 뉴스 보니까 툰베리도 거기 있었다고 하네요. 그날 몬트리올 지하철이 파업 때문에 무료였습니다. 마치 그날은 몬트리올 전체가 쉬는 분위기? 불타는 금요일 밤이 아니야. 날 자체가 그냥 불타는 금요일이네. 근데 근처 거리에서 대마 피는 사람들. 아 이거 다음 날엔 길거리 쓰레기통에 많은 피켓들을 보았죠. 환경 관련 파업하면서 나중엔 피켓을 버려? 그러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. 여하튼 그날은 캐나다인 친구와 햄버거 먹고 몬트리올 오드포트에 갔네요. 지금 보시는 곳은 몬트리올 대관람차입니다. 와, 밤에 보니까 이렇게 불빛 때문에 진짜 예쁩니다. 만약에 이거 안 타시더라도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앞에서 기념사진 한번 찍고 가세요. 밤에 몬트리올 건물들 보면 라이트쇼를 합니다. 이런 쇼들을 볼 수 있었어요. 그 후 춥기도에서 스타벅스에 갔는데 메뉴판이 프랑스어더라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몬트리올이 있는 퀘벡주는 뭔가 이질적인 곳입니다. 많은 프랑스계 캐나다인들로 인해 프랑스어가 많이 쓰이죠. 다행히 그 친구 덕분에 주문 제대로 했네요. 메르시. 커피 마시고 그 친구 따라 케이팝 클럽에 갔어요. 케이팝? 여기가 어떤 곳이었는지는 다음 편에 짧게 알려드릴게요. 그렇게 다음날 몬트리올 차이나타운에 갔습니다. 환전 플러스 아침 해결하러 갔네요. 거기서 비빔국수 같은 거 먹었는데 맛있었어요. 생각해보니까 여행 타이밍을 잘 잡았네요.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... 지금 차이나타운 상권은 괜찮으려나? 그쪽 인종차별이나 없었으면 좋겠네요. 그 후 마리랜디 몽드 대성당에 갔습니다. 영어 명칭이 너무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메리 성당이라고 볼게요. 여기 위치가 도심 한가운데 있네요.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가 갔을 때 무슨 행사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결혼식이더라고요. 저 연주곡 들으면서 내부를 봤었네요. 곰 쪽에 그림들이 이렇게 있네요. 정말 화려했던 성당이었네요. 다음에 간 곳은 맥길대학교. 한국으로 치면 이화여대 캠퍼스 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여기 캠퍼스가 예쁘다고 해서 와봤는데 타이밍을 잘못 골랐습니다. 도로 공사 중이네요. 그냥 산책 삼아서 여기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. 저 설마 임시 강의실 아니야? 토요일에 와서 그런지 캠퍼스가 썰렁하긴 한데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조용히 산책하긴 좋네요. 안 잡아먹는다고 걱정하지 마. 폴짝폴짝 뛰는 거 보세요. 귀엽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여기 레드패스 뮤지엄이라고 박물관 하나 있거든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러 오세요. 다음날 그 캐나다인 친구와 다시 만나 푸틴이란 음식을 먹었어요. 감자튀김에 치즈 플러스 소스 뿌린 겁니다. 맛이 어때? 맛있네. 이 친구가 한국어를 진짜 잘해요. 제가 했던 한국어를 다 알아들을 정도? 가끔씩 한국어로 제게 얘기할 때마다 한국인 친구랑 대화하는 느낌이었죠. 보고 있어 말이? 아직도 네가 했던 리액션 생각난다. 근데 이거 약간 간식처럼 느껴진다. 음식이 아니라 간식이야 이거. 이후 간 곳은 노트르담 대성당. 생각해보니까 프랑스에 있는 거는 아쉽게도 불타서 없어졌잖아요. 그래도 이거라도 즐길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. 입장료는 8달러? 많이 주서 계시네. 표를 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와, 진짜 무슨 영화 보는 것 같다. 내부 모습입니다. 확실히 인기 장소이다 보니 볼 것도 많고 사람도 많더라고요. 확실히 종교와 예술이 만나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대성당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. 조명 때문에 더 멋져 보입니다, 진짜. 몬트리올 오시면은 여기 노트르담 여기 꼭 오세요. 이후 버스를 타고 몽루아의 공원에 갔습니다.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바로 그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장이에요. 한 2주만 더 늦게 왔어도 온 세상이 다 빨간색이었을 것 같아요. 지나가다가 신기한 십자가도 보았네요. 마운트 로얄 크로스. 여기서 영화 촬영해도 될 것 같아. 판타지 계열로. 이렇게 몽로아의 공원 일정도 끝났네요. 초가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자, 오늘은 몬트리올 마지막 날입니다. 지금 가는 곳은 성 요셉 대성당입니다. 여기서 보면은 얼마나 큰지 예상이 안 되는데 하여튼 진짜 큽니다.
지금 여기 아쉬운 점이 주변 환경을 보시다시피 지금 공사 중이에요. 맨날 어디 갈 때마다 이러네. 입장료는 무료지만 가이드북 저거? 같은 건 돈 주고 사야 합니다. 오케이.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. 이곳은 크립트라는 지하 예배 장소입니다. 내부가 깔끔하더라고요. 뭔가 아늑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. 크립트 옆엔 이런 곳이 있네요. 순간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알았네. 보티브 샵이야? 야, 여긴 뭐야? 동굴이야? 와. 야, 이런 곳에 이런 게 있네. 지금 보시는 곳은 안드레 신부의 무덤입니다. 이 성당을 건립한 인물이죠. 생전에 기적 같은 일화들을 남기셨는데요. 오. 성당 곳곳에서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아이고. 심지어 안드레? 진짜 심장인가? 이후 한층 위로 올라갔어요. 지금 제가 있는 곳. 네, 테라스입니다. 여기가 몽로얄 공원 근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비슷한 풍경을 볼 수 있네요. 테라스엔 본당과 연결된 계단이 있어요. 멋져 보여서 포즈 좀 잡아볼 겸 올라가 봤죠. 와, 근데 머리 길 때 뒤태 진짜 여자 같네. 따봉 한번 날리고 바로 내려갔습니다. 여기가 본당 내부입니다. 여기 뭔가 빛이 인상적이었어요.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내려오는 빛이 이곳을 더 성스럽게 만든다고 해야 하나? 내부도 잘 꾸며놔서 좋았습니다. 파이프 오르간도 진짜 크네. 와, 제 뒤에 박물관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따로 돈을 받아요. 4달러.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이후 밖으로 나가 최초의 예배당 건물을 보았죠. 종교는 없지만 이런 곳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. 성 요셉 대성당 잘 구경하고 갑니다. 그렇게 성당 셔틀버스 타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. 지금 저는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걷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지하 도시죠. 사실은 쇼핑몰이나 지하철역 같은 곳들을 지하로 연결시켜 놓은 거죠. 추운 몬트리올 날씨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대요. 솔직히 잘 만든 것 같았어요. 그렇게 계속 걷다가 거기서 와. 가장 유명한 복합 쇼핑몰 컴플렉스 데자르댕에 갔습니다. 거기 실내 분수대가 가장 유명하대요. 거기 푸드코트에서 갈비 먹고 여행을 끝냈네요. 그렇게 몬트리올 여행이 끝났습니다.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K-POP 클럽에 관한 영상 짧게 올릴게요. 거기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려드리죠. 그럼 안녕.